최고의 민물고기로 평가받던 종어가 국내에서 사라진 지 40여 년 만에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묘 대량 생산에 성공해 금강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최고의 민물고기 종어입니다. 성어가 되면 길이가 80cm가량 3kg까지 성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금강과 한강, 임진강 등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서식했지만 하구개발과 수질오염, 남획 등으로 절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중국에서 종어를 들여왔고 충남수산자원연구소가 종어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금강에 방류를 시작했지만 그동안에는 종묘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해 해마다 수백 마리씩 종묘를 방류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종어는 동작과 어류로 피부가 약하고 질병에 아주 취약한 어종입니다. 그리고 또 어미고기로 육성 기간이 4 내지 5년 정도 길게 걸리기 때문에 친어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대량 생산에 성공했고 이번에 방류한 종어는 약 10cm 크기로 부여와 서천지점 금강에 각각 2천 마리씩 풀었습니다. 살이 연하고 가시와 비늘이 거의 없는 종어는 살이 두꺼워 회나 구이, 찜 등으로 제격인데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어가 돌아오면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금강의 대표적인 어종으로서 금강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고의 민물고기로 평가받으면서도 존재조차 몰랐던 금강의 종어가 복원에 성공할지는 앞으로 2,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남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성장 환경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